꼭두각시인형 피노키오 나는 내가 좋구나 바람머리 천사 만날 때는 나도 데려가 주렴 어른들이 좋아하는 피노키오 속으로 들어볼까? 둥두둥두둥두둥두둥둥. 제페토 할아버지는 나무 인형을 만들었어요. 어느 날밤 천사가 나타났어요. 피노키오, 눈을 떠버려. 눈을 뜬 피노키오를 본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럴 수가. 나무 인형이 이렇게 움직이다니, 아이고. 피노키오는 학교에 다니게 되었어요. 길을 가다가 못된 여우와 고양이를 만났어요. 에이, 피노키오. 우리랑 인형극 보러 같이 가지 않을래? 에? 피노키오는 여우와 고양이를 따라갔어요. 못된 친구들은 피노키오를 극장에 팔아넘겼지요. 새장에 갇혀 울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났어요. 피노키오, 왜 여기 있는 거니? 못된 여우랑 고양이가 저를 끌고 왔어요. 그러자 피노키오의 코가 쭉 늘어났어요.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지요. 피노키오, 거짓말을 하면 나쁜 아이예요. 피노키오는 천사의 도움으로 새장에서 빠져나왔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마차를 탄 아이들을 만났어요. 피노키오, 매일 먹고 놀아도 되는 머리띠. 정말? 게으름뱅이 마을로 간 피노키오는 매일 놀기만 했답니다. 게으름뱅이 마을에서 지내던 어느 날 피노키오는 큰 귀가 달린 당나귀로 변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아유, 이 당나귀 귀! 피노키오는 변해버린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 펄쩍펄쩍 뛰다가 그만 바닷속으로 빠지고 말았어요. 한참 후에 피노키오가 바닷물에서 나와보니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피노키오는 기뻐하며 집으로 달려갔지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 저 왔어요! 할아버지! 어디 가셨지? 피노키오 큰일 났어. 고래가 할아버지를 삼켜버렸어. 비둘기가 알려줬어요. 할아버지를 찾으러 갈 때야. 피노키오는 바닷속으로 풍덩 뛰어들었어요. 드디어 고래 뱃속에서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제가 왔어! 아이고,
피노키오. 그래. 아이고, 보고 싶었다. 아이고. 아이고. 그래. 피노키오야. 그래, 어서 여기를 빠져나가자. 그래. 할아버지와 피노키오는 고래 뱃속에서 둥둥 떠다니고 있는 나무 조각들을 모아왔어요. 그래. 어이구, 뚝딱. 그래. 할아버지는 배를 만들었어요. 그동안에 피노키오는 불을 지폈어요. 연기가 피로오르자 고래가 재채기를 했어요. 그 덕분에 피노키오와 할아버지는 배와 함께 고래 몸 밖으로 뛰쳐나왔죠. 그러는 피노키오는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할아버지 말씀도 잘 듣는 착한 아이가 됐답니다. 어느 날 천사가 피노키오를 찾아왔어요. 피노키오, 이제 진짜 사람이 되게 해줄게. 응? 슝. 사람이 된 피노키오. 피노키오는 할아버지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슝.